이제 병원에 가게 된다면 양압기라든지 수술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일단 수술은 괴롭다. 그렇잖아요. 수술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맞아요. 수술에 무서워요. 대한 환상은 있어요. 이거 좀 고통을 참고 나면 내가 확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안 아프겠지. 하지만 우리 허리 수술 예로 들어보면 허리가 엄청 아프니까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재발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그 현상, 그것만 제거하는 데 따라서 생기잖아요. 이 코골이 수술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혀가 주범인데 주범은 놔두고 자꾸 옆에 잡범만 잡들이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우스갯소리로 수술 후 효과 보는 경우가 목구멍을 이렇게 칼집을 내놔서 좀 험한 표현인가요? 목구멍에 이제 상처가 나서 먹는 걸잘 못하다 보니까 살이 빠져서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제대로 먹기 시작하니까 도루묵이다. 이런 농담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술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반면 이제 최후의 방법. 다른 거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워낙 또 오랫동안 코를 골아서 많이 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술의 도움을 받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늘어졌다는 게 어떤 게 늘어지나요? 목젖 연구개가 이렇게 매일 밤 빨아 당기니까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소리가 하여튼 뭐 커튼이 펄럭이는 것처럼 톡톡톡톡 이런 소리들이 나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의 도움을 받으면 좋죠. 그렇지 않고는 굳이 수술까지 안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보는데 그리고 이제 양압기라는 거 있잖아요. 양압기 보셨어요? 그 여기다 TV에도 뒤집어 한 번씩 쓰고 나오더라고요. 메고 압축해 갖고 쓰잖아요. 아나운서 혹시 그 식약처에서 보도자료 냈는데 보셨나요? 어떤 자료요? 양압기에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폐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 중지하라고 뉴스가 나왔었는데 못 보셨죠? 뭐 양압기 안 쓰시니까 별로 관심 없으실 네, 거예요. 지금 근데 관심이 없어서. 이게 양압기는 직접적으로 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걸림없이 발암물질이 다 너무 폐에다가 위험하겠어요. 된 거예요. 근데 필땡땡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그런 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기를 압축해주는 그곳에서 모터 소음이 나니까 소리가 안 나게 거기를 이렇게 막아주는 흡음 장치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거기서 발암물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의 재료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양압기 사용자들이 멘붕이 왔어요. 내가 살려고 좀더 건강해지려고 양압기까지 이 불편한 걸 쓰고 있는데 세상에 발암물질이 있었다니. 발암물질을 나에게 강제적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니 그러니까요. 생각하니까 완전 멘붕이 와서 난리가 났는데 또 양압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기를 강제로 불어넣으니까 기도가 목이 되게 마르거든요. 목이 마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목이 마르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일단. 네, 그럼요. 근데 우리 코로나 때 목이 마르지 않게 하라고 되게 강조했거든요. 목이 마르면 감염 위험이 커져요. 왜 그러냐면 섬모 운동 아시죠? 이 솜털 같은 게 계속 밖으로 밀어내요. 이물질들을 기도에는 다 섬모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마르면 섬모가 못 움직여요. 그래서 흡수를 해버리는군요. 무방비로 막이 바이러스건 세균이건 이물질은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갑자기 제가 목이 타는 것 같습니다. 물한잔 빨리 물 마실까요? 한잔 저도 마시죠. 근데 강제적으로 바람 불어넣으니까 목이 다 말라요.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고, 기도가 좀 그렇군요. 기관지에 좀 문제가 생겼다는 분도 많으시고. 저는 그래서, 촉촉하게 해야 된다고만 알았지. 이렇게 대표님께 설명을 들으니까 또 이해가 잘 되네요. 그래서 인공호흡은 잠깐 병원에 입원했을 때그 의료진의 관리를 받으면서 잠깐 써야지.
혹은다고 인공호흡기를 달아놓는 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리고 너무 과도하지 않나. 닭 잡는데 네. 소 잡는 칼을 쓰면 되나 라는 예. 생각을 하죠. 아. 그래서 양압기도 결국 기도가 막히는 거를 네. 공기 압으로 벌려주는 거거든요. 그 방법, 그렇게 힘든 방법 말고 제가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기꺼이 초대에 응한 것도 네. 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쵸. 너무 몰라. 네.